다른 형태로 이렇게 조화를 시키다 보면은 통일감이 있는 형태가 아니고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어떤 형태로 뭐 이렇게 사각의 형태나 뭐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가 이렇게 조화스러운 형태를 만들려 그러면 다른 어떤 조형적인 요소가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두 개의 요소를 또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 살려 그러면 또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요소를 그대로 충실하게 같은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호야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좀 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구의 형태를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더 확장시켜서 형태를 완전히 정한다거나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호야는 이런 보통 소재 파는 데서 구입하시기는 좀 힘들고요. 분합하는 데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합하는 데 가서 구입을 하시고 이렇게 긴 호야를 좀 구입하시기가 힘들면 한반 정도 되는 호야를 구입을 하시고 그 밑에 이제 늘어지는 그러한 선들을 다시 이제 뭐 요즘 나오는 아스파라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스마일락스라든지 이렇게 섞어 가지고서는 또 이제 석선 같은 것도 괜찮죠? 이렇게 섞어 가지고서는 같이 이렇게 늘여서 이 구의 형태를 확실하게 이렇게 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에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 다레넝크라고 비슷한 이제 거의 이제 동색 계통으로 이제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의 형태 속에서 거칠은 면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무게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비풍나무를 잘라서 플로렐폼하고 이 구하고 화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구의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냥 질감적으로 보다 더 이렇게 들뜨지 않고 안정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풍나무를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끼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비풍나무를 구하기가 힘드시면 요즘 나오는 뭐 낙산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열매 그런 나무들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질감을 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 구의 형태를 따라서 보다 더 이제 확실하게 여기 위에 이제 다레넝크로 만들어 놓은 구와 화기와 여기 뜬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여기 난이 있는데 이 난을 가지고서는 이제 확실하게 더이 난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모카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의 형태를 따라 가지고서는 확실하게 보통 이제 이 모카라는 이렇게 물대롱에 다 끼워서 나와요. 물대롱에 다 끼워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물대롱과 같이 이용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이렇게 원하는 자리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쪽의 부분만 원의 형태를 구의 형태를 확실하게 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대롱에서 빼가지고 프로레폼에다가 그냥 한번더 이렇게 깊숙하게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화기하고 구하고 이제 확실하게 더 이렇게 부착이 된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앞부분까지 조금 이렇게 깊숙하게 해서 이렇게 구의 형태로 올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가면서 한쪽 부분에 보면 이제 신비디움이죠. 그래서 이 신비디움을
이렇게 좀 알맞은 크기로 구입을 해가지고서는 하나씩 이렇게 물대롱에다가 아까 이제 모카라 끼워있던 그 물대롱이죠. 그래서 그 물대롱에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꽂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꽂고 다른 뭐 장식이나 이런 것을 그냥 하지 않고 이 안에다가 보면은 수많은 이제 교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호야가 이렇게 내려온 이 부분에 이 선을 따라서 앞에 뒤에로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호야가 들어가 있는 그 선의 라인을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 교차된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뭐 와이어 처리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처리를 하면 아주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호야의 한쪽 부분은 붉은색, 그리고 주황빛색, 그리고 한쪽 부분은 아주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된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깔끔하게 정돈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그리고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안쪽의 부분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입체감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야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쪽에 이제 한쪽의 부분에 녹색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스키미나를 오늘은 이제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 삐져나오거나 특별한 그런 선을 드러내는 것보다 이렇게 밀착돼서 화기하고 선하고 조금 이렇게 밀착되게 그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해하고 시선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의 부분 조금 더 싱그럽게 신비디움하고 호야랑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오게 처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스키미나를 한쪽으로 여기 모카라와 또 다른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한쪽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장미는 이제 아브라카다브라라는 장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블랙피트하고는 조금 더 틀려요. 그래서 요 장미를 이쪽에 한쪽의 부분에 조금 이렇게 더 색감을 조금 넣어서 무게중심을 호야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잘 만나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서 처리를 이제 하면 되는데 오늘은 구의 형태를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게 처리하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구의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무게의 형태를 조금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바깥 부분으로 어레인지하는 그런 형태를 한번 이제 오늘 공부해 보셨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구라 그러면 그 안을 장식하는 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구를 만들어 놓고 그 위를 이렇게 장식하게 되면 더욱더 시각적으로 그 구의 형태를 크게 보이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색감적으로 구의 어떤 그러한 재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거칠다면은 좀더 부드러운 걸 가지고 또 색감적으로 좀 강한 거를 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감싸줌으로써 훨씬 이렇게 안과 바퀴 대비가 서로 돼가지고 서로 강조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화기하고 어우러져서 이렇게 구를 만들었지만 조금 이제 긴 콤포트형의 화기를 가지고서는 이 호야의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장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구랑 이렇게 잘 어울린 그런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사각의 어떤 형태랄까? 삼각의 형태를 가지고 어쨌든지 이 구의 형태는 여기서 어떤 선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표현을 하기란 굉장히 언밸런스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형태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형태와 서로 이렇게 맞물려져서 어떤 디자인적인 그런 느낌의 효과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조금 완전한 그런 형태를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겉으로 어레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니까 이 형태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형태를 조금 연구하셔가지고서는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